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야생어 친구들과 꾸준하게 사랑받는 친구들도 함께 데려왔는데요. 이어서 형형색색 봄꽃들과 8가지 색상의 호룩스 친구들까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닮은 봄꽃 인디언 행초입니다. 인디언들이 행운을 비는 상징으로 반지 장식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다른 앵초들처럼 휴면기에 들어가는 겨울에는 건조하게 키워주시고 쑥쑥 성장하는 봄철에는 틈틈이 물을 주시면서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답니다. 금강초롱.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꽃 모양이 청사초롱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에요. 5월에 꽃이 피어나는 노지월동을 하는 야생화로 저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식재하실 땐 마사토나 모래를 아래에 깔아주어 배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황금색 잎을 가진 황금 세라토스는 하늘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예요. 줄기 끝에서 꽃이 달려 길게 늘어지듯 키우셔도 좋고 가지를 엮어 수영을 만드셔도 좋아요. 꽃은 밤그늘에서도 피어나지만 황금빛 잎을 유지하려면 양지에두어 관리해주세요. 이 친구는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아직은 작은 모종상태이지만 여름이 되면 금세 성장해 옆으로도 새끼를 많이 쳐준답니다. 외성종으로 한뼘 정도의 아담한 키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튼튼히 견뎌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연화 바위솔. 이름처럼 바위에서 자라는 친구로 바위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다육이처럼 물을 많이 주지 않고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옆에 계속해서 자구들을 만들어내 떼서 흙에 꽂아주시면 번식도 쉽고 노지활동도 잘하는 기특한 친구랍니다. 민둑기와 드래곤. 영하 34도에서도 견디는 강인한 단연생 야생화로 앵초와 비슷한 소담한 꽃들을 둥글게 피워줘요. 키는 5cm 정도로 낮게 자라고 암석 정원이나 돌계단 같은 곳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면 좋답니다. 등심부꽃은 별처럼 빛나는 작은 꽃이 피어나요. 풀처럼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월동도 잘 되고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랍니다. 키가 10cm에서 20cm로 자라 화단의 앞쪽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 심어도 좋아요.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 잘 자라나는 친구로 촉촉한 흙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청매와 붓꽃. 상과들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데요. 토질은 가리지 않는 편이고 양지와 밤그늘에서 잘 자라요. 땅에 심는 경우에 월동 온도가 영하 12도로 여름에는 지상부가 죽고 구근 형태로 휴면에 들어가는 친구랍니다. 연못 주변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범부채로 건조에 약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실내에서 기르실 경우 꽃이 질 때 꽃대를 뽑으면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돌창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공중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직사광선을 피한 장소가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친구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이 친구는 겨울에는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듯 잎들이 따글따글 뭉쳐있는데요. 그 모습이 귀엽다가도 한동안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동전만한 크기의 잎들이 층층이 자라나 분홍색의 작은 꽃몽우리들이 터지듯 피어나요. 꽃도 예쁘고 잎도 정말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강인하게 피어나는 에키네시아. 햇볕을 좋아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밖에 해주셔야 하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지만 정원에 심었을 때에는 물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하고 내한성이 강해 화분에 담긴 채로도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순백색으로 피어나는 철포백합. 키는 60cm 이상으로 자라고 다른 백합보다 개화 시기가 늦은 편이에요.
다른 백합처럼 구근을 수확하기보단 꽃이 지면 이후에 수많은 씨앗을 맺고 그대로 두면 씨앗이 날려 자연발화가 되는데 오히려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씨를 수확해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사기 부용. 아래로 고개를 숙인 꽃이 수줍은 듯 피어나고 무궁화를 닮았어요. 내향성이 강하고 단연초라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위로 쭉 자라 목줄화되어 외목대로 키우셔도 좋아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물을 좋아해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 주세요. 쌍떡잎 식물의 장미과로 금로매라고도 불리고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져 물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생화예요. 늦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주어 수영을 가꿔나가면서 분재로 키우셔도 좋아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 기다란 꽃대에 자잘한 꽃이 뭉쳐서 피는 모양이 꽃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m 정도 곱게 자라고 식물 전체가 잔털로 덮여 있어요. 캄파눌라와 같은 초롱꽃과 친구이지만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강한 내향성을 가진 숙근초로 전군 노조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적이. 잎은 밤이 되면 오므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표면에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금 꽝의 다리. 보랏빛의 작은 꽃봉오리가 톡하고 터지면서 피어나는데요. 여리여리한 줄기 끝에 모여있는 꽃들이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계곡과 산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 건조에는 약하고 물을 좋아해요. 실내에선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해 주시고 화단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니 수영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친구는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후룩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꽃꼬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후룩스는 불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줄기는 좁은 대나무 같고 꽃은 복사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협죽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높이는 최대 50cm까지 자라고 5장의 얇은 꽃잎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데요.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 나무 그늘 밑에 위치해도 좋아요. 아랫잎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어주세요. 건조에도 강해 화단에서 키우실 경우엔 물주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한성도 강해 전국 어디에도 식재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과 다양한 색감을 가진 꽃,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예요. 향이 있어 병충해에도 적고 가을에 씨앗이 많이 떨어져 번식이 쉬운 편에 속해요. 너무 많은 번식이 싫다면 씨를 맺기 전에 잘라주어 관리해주세요. 페링이는 내향성이 강해 베란다에서도 노지에서도 월동을 잘하고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져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낮은 지대에 건조한 곳이 서식 장소로 배수가 잦은 토양에 심어 건조한 듯하게 키워주시고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양분의 손실을 줄여 다음 꽃봉오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면 돼요. 초화화는 쇠비름과의 다육식물로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느다란 꽃대가 올라와 매일 꽃을 보여줘요. 번식력이 좋아 근처에 꼽기만 해도 살아나는 친구랍니다. 잎 자체에 수분이 많아 과습이 되지 않도록 속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아요. 화이트 캔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이 친구는 일반 톱풀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피어나 장미 톱풀이라고도 불려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큰 편으로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나 절개지에서도 잘 자라난답니다. 전국 노조 활동이 가능해요. 은빛이 도는 잎과 노란 꽃이 피어나는 은엽 양지꽃. 키는 30cm로 줄기가 비스듬히 땅 위를 기며 자라나 화단의 지피식물로도 좋고 암석정원 같은 바위 틈새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햇볕이 잘 들고 거름기가 충분한 토양에 심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무인 프랑케니아입니다. 연한 분홍빛의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키도 5cm 정도로 낮게 자라는 친구예요. 가뭄에 강한 편이고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다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에델바이스입니다. 자라면서 꽃과 잎에 솜털을 지녀 솜달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어버리지만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그대로 두시면 다음에도 잎을 새로 내어줄 거예요. 잎이 소나무 잎을 닮았고 꽃은 도라지꽃을 닮았다고 해 솔잎 도라지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꽃잎이 마치 보랏빛 색종이를 살짝 구겨놓은 듯한 꽃잎이 인상적인데요. 늦봄부터 가을까지 줄기에 달린 많은 꽃봉오리들이 차례로 피어나요.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견뎌 노지활동이 가능한 친구랍니다. 초콜릿 코스모스라고도 불리는 흑코스모스는 검붉은 벨벳천으로 만든 듯한 꽃잎이 피어났고 이름처럼 초콜릿 향기를 풍겨요. 키가 크게 자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지르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샤스타 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계량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새하얀 꽃잎이 잘게 쪼개져 풍성하게 꽃을 이루어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별 다른 관리 없이도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남도자리, 벼룩이 자리 속 단연초 야생화로 산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택이 있는 작은 녹색 잎에 순백의 하얀 꽃으로 완전히 덮여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노지활동은 물론 척박한 토양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 바위 정원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에도 좋아요. 향기별 가가미, 보랏빛과 푸른빛이 오묘하게 섞여 앙증맞은 별꽃이 피어나는 친구로 양지나 반양지에 위치해 주시고 월동은 영하 7도로 추운 지역은 실내로 들여 겨울을 보내주세요. 습기를 좋아해 주변에 분무를 자주 해주셔도 좋아요. 베로니카의 꽃을 가졌지만 피어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유럽 베로니카인데요. 아담하고 가느다란 꽃대가 올라와 꽃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피어나요. 추위에는 강해 노지활동은 가능하지만 무더위에는 힘들어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유럽 쥐소니, 쥐소니풀과의 여러 해살이풀로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데요. 포기 번식도 잘 되고 내한성이 강해 월동도 잘 된답니다. 햇빛과 물을 좋아해서 건조하지 않게 물을 넉넉히 주시거나 마사토의 비율을 줄여 어느 정도 수분은 머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어서 같은 쥐소니과의 겹풍로초예요. 쥐소니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잎도 타원형의 꽃이 피어나 있는 걸 보면 풍로초는 꽃잎에 물든 잎맥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답니다. 윗면에 흙을 걷어내어 근상으로 만들어 키우셔도 좋아요. 풍로초는 월동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해서 여름에는 선선한 그늘에서 관리해주세요. 분홍 모관계, 이 친구는 꽃대가 목질화되어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안개꽃 종류 중에 노지활동이 가능한 야생화 친구로 봄부터 가을까지 안개같은 겹꽃이 피어오르는데요.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장소에 위치해 주시고 화분에 심으실 경우에는 여름이 찾아오면 흙 속의 습도를 꼭 확인해 주시고 물을 주시면 과습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핑크빛이 물든과 동시에 사랑스러움까지 더한 분홍 이메리스. 꽃이 시기가 찾아와야 피어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꽃이 한번 피어나면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보답을 해준답니다. 이후에 새로운 꽃대도 만들고 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든 꽃대는 잘라주시면 좋아요.
칼처럼 얄쌍한 잎을 가져 칼립 금매화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미나리아즈 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쨍하고 노란 꽃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까지 풍겨준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금매화로 백두산 금매화라고도 불리는 큰 금매화입니다. 꽃잎은 진한 황금색을 띠고 긴 꽃술이 매력적인 야생화예요. 양지나 방근을 어디서나 잘 자라고 노지활동이 가능해 실외에서 키우기 좋아요. 포기를 늘려가며 군락을 이루는데 해마다 더욱 풍성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채꽃 그리고 너도부추라고 불리는 아르메니아. 이 친구는 투명한 순백의 꽃이 앙증맞게 모여 피어나요. 건조에 강해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고 추위에 강해 5도 이상에서 활동이 가능하지만 늦가을에는 지풀로 덮어 추위를 막아주세요. 다음 친구는 구름국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카모마일과 비슷한 단연생 허브인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습성 때문에 땅에 거의 붙어서 자라요. 해가 뜨면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닿는데 그 꽃잎 뒷면이 더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붉은 잎을 가진 이 친구는 시레네인데요. 꽃은 작지만 쨍한 빨간 꽃이 한가득 피어나 눈길을 끄는 야생화예요. 내한성이 강해 영하 20도까지 견뎌주고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철에도 강인한 친구랍니다. 말발돌이는 노지활동은 물론 키가 작고 꽃이 많이 달려 조경수로 인기가 많은데요. 바위 근처나 높은 화분에 심어두면 아래로 풍성하게 늘어지면서 자라 화사하면서도 정말 멋스러워요.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지보단 새로 뻗은 가지를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흰 가자니아, 은엽 가자니아입니다. 수근 가자니아로 중부지방에서도 노지활동이 가능한 친구들인데요.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습한 걸 싫어해 좁은 화분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화단에서 키우기 좋아요. 묵은 꽃대는 잘라주면 새로운 꽃대를 빨리 올려줄 거예요. 은색빛의 잎을 가지고 황금빛의 꽃을 보여주는 은엽 가자니아인데요. 가자니아는 아침에 해를 따라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해가 질 때쯤에는 서쪽을 바라보는 귀여운 친구랍니다. 다음은 천인국으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대를 끊임없이 올려주는데요. 습도만 주의해주시면 더위와 가뭄에도 강하고 토양에도 까다롭지 않아 키우기 쉽답니다.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키는 30cm에서 60cm로 자라 화분이나 화단 앞쪽에 심어 키우기 좋아요. 이어서 보랏빛과 핑크빛의 꽃을 가진 솔채. 꽃봉오리의 모양이 구멍이 뚫린 채를 닮아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친구는 미니 솔채로 키가 아담하게 자라 화단이나 바위 틈, 화단의 앞쪽에 심기 좋아요. 산토끼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피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미니 토플. 일반 토플에 비해 잎이 작은 친구로 잎이 톱날처럼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번식력도 좋아 비료나 퇴비가 필요하지 않고 특별히 흙도 가르지 않아요. 과습이 되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환경만 만들어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구슬잔대로 불리는 피테우마로 진한 블루 색감의 꽃을 가졌는데요. 피어나면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듯 독특한 생김새를 보여줘요. 이후에 만개하면 솜털처럼 변한답니다. 노지활동은 물론 양지나 방근을 토양 상관없이 잘 자라고 암석정원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한약재로도 쓰이는 약용작물 지황. 홍자색 꽃을 가졌는데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노지에 심어 뿌리 활착을 하고 나면 특별한 물관리 없이도 잘 자라나고 매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뿌리가 잘 뻗을 수 있게 깊고 물빠짐이 좋은 사질 토양에 심어 과습이 되지 않도록 심어주시면 좋아요. 델피늄과 같은 속인 제비꽃갈은 더 진한 푸른 꽃을 가지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친구예요. 고산지대의 풀밭에서 자라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적당한 습기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시든 꽃을 제거해 주면 계속 꽃을 피우고 노지 활동이 가능해 매년 꽃을 볼 수 있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대성화라고도 불려요. 내한성이강에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강한 곳보다는 밤그늘이 좋고 흙은 어느 정도 촉촉함을 유지해 주세요. 이후에 포기 나누기로 나누어 번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빠질 수 없는 5월의 꽃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의 온도는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선선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베란다나 실내에서 월동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꽃을 만나실 수 있어요. 현재 뿌리가 화분 아래 가득 메우고 있어 1.5배 정도 큰 화분으로 배수가 잘 되도록 흙을 배합해 분갈이를 해주세요. 물은 위로 주기보다는 뿌리 부분부터 흙이 전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물에 화분을 담가 관수해 주시는 게 성장이 좋아요. 병해충의 방지를 위해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절해 주시고 관수 후엔 통풍도 잊지 말아주세요. 꽃이 지면 꽃을 떼어내 주시는데 마늘총 뽑듯이 꽃들을 잡고 뽑아주시면 된답니다. 다음 친구들은 랜디라고 많이 불리는 엔젤아이스 제라늄입니다. 다섯 장의 꽃잎이 나비처럼 날아와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키가 크게 자라나지 않고 잎도 꽃도 아담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답니다. 진한 향기를 가진 친구들로 특유의 향이 해충을 멀리하기 때문에 다른 꽃들에 비해 충해를 덜 입는 편이에요. 평소에 20도에서 25도의 온도가 적당하고 무더운 여름철엔 통풍을 충분히 시켜주세요. 과습이 안 되도록 흙이 말랐는지 확인한 다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엔 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다양한 색상을 가진 슈퍼벨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온도는 20도에서 25도의 환경이 제일 좋고 영하 온도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슈퍼벨은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꽃들이 많이 달리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물마름이 오래가면 마름병이 걸릴 수 있어 물주기를 신경 써주시고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습으로 인해 하엽이 생길 수 있으니 관수 후엔 꼭 통풍을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쁘게 꽃을 본 후에 과감한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성장 속도가 빨라 금세 풍성하게 잎을 내어준답니다. 살짝 아래로 늘어지며 자라는 타입으로 행위 화분에 식재하거나 높은 위치에 두어 멋스러운 슈퍼벨을 감상해보세요. 연한 파스텔톤의 색감을 가진 베이비 핑크 페투니아인데요. 페투니아도 슈퍼벨과 같이 실외에서 기르실 때에는 햇빛이 좋은 곳에 위치해 주시면 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 추위에는 약한 편으로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 관리해 주세요. 푸른 청나비들의 쉼터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비수국. 온도는 15도에서 25도가 제일 좋고 겨울철에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빛과 통풍이 부족하면 충해를 입을 수 있어 가끔 잎과 줄기를 확인해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약해 몸집보다 큰 화분의 분갈이는 피해주세요.
꽃잎을 하나하나 접어놓은 듯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풍차 데모르. 오묘한 보랏빛을 가져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도 풍기는데요. 데모르는 과습을 주의해서 통풍을 자주 시켜주시고 겨울엔 실내에서 보내주세요. 진한 색감과 장미향을 풍기는 찔레장미. 줄기에 있는 가시와 달리 꽃잎은 벨벳처럼 도톰하고 부드러운데요. 영하 29도에서도 버티는 장미로 화단에 덩쿠를 태워 울타리를 만들기도 좋고 화분에서 아담하게 키우셔도 좋은 친구예요. 하트 모양의 노란 꽃잎이 잔잔하게 피어나는 옐로우 엔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번식력도 좋아요. 많은 가지를 치면서 금세 땅에 퍼지면서 자라 마술 카펫이라는 이름도 가졌답니다. 화단에 지피식물로도 추천드리고 화분거리에 걸어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아요. 허브의 향기가 가득한 라벤더. 화단에서도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드라이한 환경을 좋아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너무 마르지만 않도록 조금씩 물을 주세요. 다음은 로즈마리입니다. 이 친구도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흙이 마르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로즈마리는 뿌리가 잘 발달하는 친구로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질 때가 되면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파스텔톤의 핑크빛 꽃이 피어나는 춘절국화. 남부지방 월동이 가능하고 베란다 월동은 충분하답니다. 국화과의 식물들은 햇빛이 많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나요. 노지에서 강한 햇살을 받으면 꽃잎이 뒤로 말려 가끔 시원한 물 샤워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분홍빛의 잔잔한 꽃들이 사랑스러운 데빌레. 데빌레는 꽃잎 속에 길게 생긴 끈끈한 포충이 방아쇠처럼 움직여 벌레를 잡는데요. 그래서 방아쇠 식물이라고도 불려요. 습지에서 주로 자라는 식충식물로 간접광으로도 충분히 꽃을 피워준답니다. 겨울에는 최저 5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해주세요. 겹주엘 철송화. 온대 열대지방의 모래땅에서 자라 선인장처럼 건조에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물을 마르게 주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꽃이 달렸을 땐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보충해주시고 옷자라나지 않도록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소중한 시간 단연화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요.